와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원님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즉석 인터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민당 소상공인의 출범식과 가스요금 전기요금 폭탄 제거 촉구 30조 민생 촉구 기장이 있었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 민 의원님 우리 안진걸 TV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인사도 하시고 오늘 기자회견 취지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안진하서나 안진걸 민병덕 키가 그렇습니다. 네, 저는 민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투사가 되기로 작정을 한 사람인데요. 지금 많은 민생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저는 이제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금리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말 열받는 게 대출자는 봉입니다. 대출 이자 속에 은행이 내야 될 세금과 은행이 내야 될 보험료와 이런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냈습니다. 우리 대출하는 사람들은 이걸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냈거든요. 이게 다 합하니까 몇 조가 돼서 이것만 빼도 0.5%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난방비, 가스비 관련해서는 우리 일반 서민들도 힘들고 지금 오늘 소상공인들도 매우 힘든데 이거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은 포퓰리즘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즉 가스공사의 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러면 왜 있습니까? 국가가 지금 물가 잡는다면서 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고 하면서 금리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왜 갑자기 난방비를 가스공사의 적자를 메꿔야 됩니까? 갑자기.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오늘 우리 주제 중에 하나가 의무휴일제 폐지잖아요. 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규제혁신이 이겁니다. 첫 번째 규제혁신단을 국무총리실에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한 게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마트의 민원사항입니다. 정용진이한테 네, 정용진 민원사항을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 거죠. 몇 그래서 나 자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요즘 이런 거 길거리 가다 보면 붙어 있잖아요. 민주당이 정쟁할 때 국힘당은 민생합니다. 진짜 가증스럽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민생이 아니라 우리는 부자들 편이야. 그 편을 서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난방비가 폭탄이 아닌 사람들은 부자들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좋은 사람은 돈을 예금하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의무휴일과 관련해서는 휴일에 더 장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대형 유통마트가 좋습니다. 누구 편을 서는 겁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파탄 내는데 우선을 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생투쟁을 하는 민생투사 민병덕이 안진걸과 같이 하겠습니다. 와, 그 저희가 수없이 많은 정치인분들 인터뷰했지만 이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또 민생투쟁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분은 여러분 처음 보셨죠?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님, 서영교 최고원님 발언도 좋았지만 민병덕 의원님 발언이 저는 최고였다고 생각했고 이어서 이렇게 우리 안진걸 TV 또 시민들 위해서 애프터 서비스로 좋은 말씀까지 해주시니 너무 기쁩니다. 오늘 민병덕 의원님 좀 이따 2시 소상공인으로 출범식도 가시잖아요.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도 맡으셨습니다. 이동준호 공동위원장인데 이것도 민주당이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만 있었지 상설위원회가 아니었던 걸 민병덕 의원님, 이동준호님 등이 나서서 아니 전국에 72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한 상설위원회가 없다는 말이 안 됐나 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예, 너무 고맙고요. 제가 그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손실보상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00점짜리가 아니라 50점, 60점밖에 안 되는 저도 부끄러운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없어서 그래서 상설위원회 그리고 전국위원회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모임이고 첫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발족식을 합니다. 소상공인위원회가
진짜 현장에서 소상공인 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이것을 정책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생각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공정위에서 카카오 택시 네. 거기 그 부당하게 알고리즘을 짰던 이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 일반 택시는 5% 정도밖에 배차가 안 되고 일반 택시랑 시민들이 다 탕을 예. 먹는 거죠. 엄청 그런 거거든요. 그게 제가 21년 국정감사에서 세게 지적했던 부분이고 와우. 그때 공정위가 그때 조사하겠다고 한 겁니다. 2년 지난 지금에서 이제 조사 결과가 역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랬더니 카카오 택시가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일반 택시 안 하고 가맹 택시만 할게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 이 플랫폼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택시가 제일 처음에는 무료여가지고 우리 너무 좋았죠.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경쟁자를 다 죽이고 나서 가격 결정력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을 때 가격을 지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일반 택시한테도 조금 줬던 것은 과도기였을 뿐인 거죠. 저는 지금 이 시장 독점이 이렇게 되고 있는 카카오를 포함한 플랫폼 이거 우리 해결하지 않으면 몇 년 내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플랫폼 독점 세상이 되고 그러면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그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플랫폼과 관련해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 민생이기 때문에 민생투사로서 그것도 노력하겠다는 역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소장으로 출근 가셔야 되니까 쇼츠형으로 1분만 하겠습니다. 자 한상청년 이소원 사무총장님 이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왼쪽에 서주십시오. 쇼츠로 1분만 하겠습니다. 자 3점 민생추경을 이소원 총장 들고 제가 이걸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민병도 의원님 진짜 찐 국회의원이고 찐 정치인입니다. 민생을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난방비 지원해준다 해놓고 현수막에 277만이라 써놨죠. 여러분 그거 센 거짓말입니다. 168만밖에 지원 안 하면서 완전 거짓말했죠. 그리고 민생을 아예 죽이려고 사실 민생이 아니라 미생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 맞서서 항상 열심히 민생의 편에서 서민의 약자 편에서는 민병도 의원님 정말 최고입니다. 자 한상총련 이성훈 사무총련과 오셨는데 민병도 의원님 응원 메시지 왜냐면 요것을 제가 쇼츠하고 민병도 의원 인터뷰를 따로 지금 편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자 이성훈 사무총장님 간단하게 민병도 의원님 응원 메시지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코로나 때보다 매출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상환 연기를 했던 시기가 이제 9월 달에 끝이 납니다. 이제 다중 채무 문제가 자영업자들의 폭탄으로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항상 소상공인 문제 앞장서서 주시는 우리 민병덕 의원님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이 이 문제 적극 또 해결해 주시고 도움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도 화이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힘든 것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힘든 게 1금리. 1금리. 2번 난방비. 난방비. 3번 뭐랄까? 의무협회지 규제 완화, 플랫폼 독점. 플랫폼 독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무협회지 규제 완화, 윤석열 정권의 폐악제. 자, 이것을 한 번 다.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의원님, 이성훈 총장님, 지금 우리 중소상공인 참 제일 어려운 게 뭐죠? 1. 금리. 2. 난방비. 3. 플랫폼 독점. 4. 의무협회지. 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항상 내용을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사직자를 위해서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내치는 민병덕 의원님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민병덕 파이팅! 네. 민병덕 아자! 잘하는 분은 확실하게 응원을 못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비판을 말로만 민생 해결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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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규탄한다.